메이크업 촬영 끝! 에? 아이 박사털이 잔뜩 묻었잖아. 아 진짜. 아 어디서 이렇게 묻었어. 아. 그렇죠. 고양이는 엄청 귀여운 동물이지만 털이 엄청나게 많이 날린답니다. 그걸 케어하지 못하면 정말 치명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처럼요. 저도 오늘 참다 참다가 결국엔 대청소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습니다. 부족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청소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틀었고요. 이게 제가 평소에 쓰던 LG A9 무선 청소기거든요? 모터 P9이네요? 얘네가 좋은 제품인 걸 아니까 제가 또 이제 평소에 제가 어떻게 청소하는지 이걸로 뭐 어떻게 하는지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기 있어요. 새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보도록 하죠. Let's go. 아차헤이! 모드가 변경이 가능한데요. 일단 이렇게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기본 소리가 나고요. 거기서 이 터보를 한 번 누르면 강 버전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3초를 더 누르면 엄청난 터보 모드가 됩니다. 빼기를 한 번 누르면 강, 한 번 더 누르면 기본. 주세요.
200ml까지 담을 수 있게 눈금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기본형 물걸레랑 찌든때형 물걸레 패드가 있어요. 차이점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융털이 되어 있고 여기는 좀 빳빳한 재질이라는 거? 이렇게 막 구겨졌을 때 이거는 별로 힘이 없는데 얘는 좀 힘이 있게 마찰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뒤에다가 얘를 부착을 하면 돼요. 찍찍이가 딱 맞게끔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 착 붙여주면 이렇게 아우 머리카락 진짜 이러면 이제 얘가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여기 푸쉬를 누르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얘가 바로 물통이에요. 이 고무 바킹을 이렇게 딱 빼면은 여기로 물을 넣는 거죠. 빈둥이 믹스네. 딸깍 이러면 물걸레를 쓸 준비는 된 겁니다. 뿅. 끝. 오. 완전 깨끗. 오래도록 있었던 찌든때인데 이거 두 달 있었나? 너무 좋아. 완전 편해. 이거 나도 사야겠다. 따로 팔기도 한다더라고요. 너는 여기까지지만 마마마이 Please keep th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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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청소가 다 끝났는데요. 몰입이 안 되네. 이제 제가 평소에 청소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코드제로 시리즈들은 되게 청소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게 먼지들이 다 뭉치면은 요거 이렇게 버튼 하나만 띡 누르면 여기 뚜껑이 뽁 열리면서 이게 퍽! 네, 여태까지 모았던 쓰레기들을 배터리도 빼는 게 좋아요. 잘못하다가 이 버튼을 눌러버리면은 퍽은 다 날려버리거든요. 버튼을 깜깜 하면은 너무 쉽게 다 빠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안에 너무 순식간에 쉽게 무슨 정리 이렇게 꽉 돌리다가 꽉 껴서 안 나오면은 된다. 끝! 여기 안쪽에도 필터가 있어요. 이게 가끔 이 안에서 필터에서 뭐가 걸리면 오류 소리가 나면서 꺼지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필터 걸렸다는 뜻이라서 이렇게 빼서 필터 안에 걸린 게 없는지. 얘는 새 거를 사면은 하나를 예비용으로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로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물로 세척하고 말리는 동안에 다른 예비용을 바꿔서 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쏙 넣기만 하면 돼요. 짠!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고요. 이 친구는 이제 물을 비워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채워놓고 있으면 안에 썩어요. 항상 물통이나 텀블러든 뭐든 이렇게 채워놓고 있지 마세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지지 지지된 걸레들을 빨아주면 됩니다. 깨끗해. 아이 깨끗해. 이 코드제로 물걸레 버전이 진짜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물걸레 전용으로 나온 청소 도구가 이미 하나 있거든요. 엄마네 집에서 가져왔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물걸레는 붙여도 한 방을 끝내면 다시 걸레를 뜯어내서 또 빨고 또 씻은 다음에 다시 장착하고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알아서 물을 이렇게 쫄쫄쫄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되게 쉽게 청소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기본 청소기를 돌리다가 미쳐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요거 하면서도 여기 구멍으로 아주 미세한 자그마한 흡입을 같이 해줘요. 미처 청소하지 못했던 조그마한 먼지들을 이걸로 대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 하나로 이렇게 물걸레질 그리고 먼지 흡입까지 할 수 있어서 오늘은
집이 아주 더러운 기념으로 코드 제로를 이용해서 대청소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아주 집이 오랜만에 까르꼬름해져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이 상태라면 아주 열심히 영상도 만들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귀엽게 봐주세요. 제가 살림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돈은 잘 버는데 아무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어떤 영상이 보고 싶은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보지 마. Ha ha ha!